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상한학교 기출문제 마지막 함께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문항은 22번부터 시작을 하네요. 22번 보게 되면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위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위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주어진 문장 함께 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 주어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Nonetheless, 이게 뭐예요? 그렇더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살짝 대조를 이룰 만한 문장들이 이어지겠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 임상심리학자들이 secondary gain이라고 2차 이득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 기억에서 파생되어진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파생되어진 2차 이득이라고 임상심리학자가 부르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문장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경우에 이 모티베이션은요, 채택하는 모티베이션, 적어도 고려하는 것, 그것은 제한된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된 기억은요, 뭐 할 수도 있냐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기억을 채택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consider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어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래요.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면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시절에 awful했던 사건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되게 안 좋았던 한 사건을 지금 회상하는 한 성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그 기억되어진 사건은 고통스럽고 되게 수치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거야. 그 사람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Gain nothing 이라는 건 얻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기억으로부터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 그 기억이, 그 사건이 오히려 이러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은요, 오랫동안 바래왔던 어떤 관심이라든지 respect, 존경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도 있대요. 잠깐만, 앞을 함께 보자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뭐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ttention이나 respect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2차 gain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앞에서 언급한 요거. 그죠? 그렇더라도 임상심리학자들이 secondary gain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이하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래도 보시면 그 사람은 어떤 다양한 책임에서 또 면제되어질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아마도 그 사람은 마침내 어떤 강력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아래와 같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되어지는 어떤 감정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침내 나의 삶이 이해가 돼. make sense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보게 됐어. 이 모든 나쁜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됐어. 아니면 적어도 나는 깨달았어. 이 나쁜 것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이 나쁜 것들이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평가하는 누구든지, 그 기억을 평가하는 누구든지, 혹은 결정하고자 하는 누구든지예요. 그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누구든지 뭐 해야 된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저울질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요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Rather, 오히려 이 주요 동기들이요. 여기서 보시면 there이 나옵니다. 이런 대명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주요 동기는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뭐와 뭐에 있어서? Both, 바로 내재적이고 배우지 않은, 학습되지 않은 유전적인 프로그래밍,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에서 온 신호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이슈는 바로 데디안데, 자, 바로 생물 존재론적인 변화의 전제에서 이 원시류들은요, 고립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로부터. 자, compared to 하게 되면 뭐뭐 비교하여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life forms 하게 되면 생명체예요. 생물 형태. 생물 형태에 비해서 그 생물 형태는 어떤 생물 형태냐? 자, 그들의 삶이 바로 대개 생각 없고 생각 없는 유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부분 통제가 되어진 그러한 생명체에 비해서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이냐? 바로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무거운 짐이죠. 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죠? 자, 계속 가봅니다. 자, 유전 프로그래밍이 일어난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유연적이지 않은 지침을 내린다라는 거죠. 이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As to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는 반면 그에 비해 이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다. 인간에게 무엇을 주냐면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방식들을, 방법들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확실한 학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이에? 특정한 비인간 생명체들 사이에. 뭐뿐만 아니라? 원시인들뿐만 아니라. 자, 그것은 이제 문화 계승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또한 명확한 어떤 징후들이 또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종들, 특별히 인간이 아닌 원시류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장류들이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느 정도의 생각을, 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생각을 활용한다라는 확실한 또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 계승 같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냐면 행동,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그 영장류들이죠. 내 행동은 굉장히 사려가 깊다. 그래서 행동에 앞서서 그것을 반영하는, 그죠? 반영하는 사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겨지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바로 that 이하이고요. 그 아이디어가 믿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다시 정리하면 non-human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원시류들의 행동이 사려가 깊고 그들의 행동에 앞서서 그것을 반영하는 사려 깊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질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은 드라마틱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 문장이 어디 들어가기 적합해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죠. 앞을 보시면 자, 오히려 그들의 행동,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바로 뭘까요? Theory? 얘를 뜻하는 거죠. 그죠? 인간이 아닌 영장류를 뜻하는 거야. 그죠? 인간이 아닌 그 영장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장류의 행동에 대한 주요 동기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마무리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의 환경은 드라마틱하게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거 확인하면서 24번 볼게요. 여기에 글을 요약하고자 할 때 빈칸이 알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하고 이준호하고 브래드하고 얘네들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4년치의 직원 고가 데이터를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수행 데이터 있잖아요. 4년치의 그거를 연구했어요. 뭐로부터 300시간, 300 full-time worker들이에요. 한 특정 회사에서. 한 특정 회사에서 요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의 직원 고가 데이터인데 4년치를 얘네들이 한번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매니저들은요, 뭘 했냐면, 연례 고가, 그러니까 연례 인사 고가죠. 퍼포먼스 리뷰를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은 참여했습니다. 즉, 자기 이벨리에이션,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동료를 평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연구원들은 조사를 합니다. 이 데이터를. 뭐 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정보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원들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조직 안에 있는 각각의 직원들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이 연구원들이 한번 이그제민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바로 개인들이 뭐 하는 경향에 있다는 걸 발견했냐면, 제거하는, eliminate 하게 되면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이잖아요. 동료들을 없애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로부터? 그들의 네트워크로부터. 뭐 한다면 이 동료들이, 코워커들이 그들에게 네가티브한,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준다면 그 동료들을 제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잖아요.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보상을 해요. 모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데려옴으로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의 소셜 사이클에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사람을 데려오면서 그것을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제거할 수 없으면 나한테 친화적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in short 개인들은 둘러싸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둘러싸였는데 바로 사람들로 둘러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DDR을 발견했어요. 이 직원 고가는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뭐 했을 때? 이 직원들이 분리했을 때, 그들 스스로를 뭐로부터? 동료로부터. 그 동료들은 어떤 동료예요? 크리티컬한, 비판적인, 그러한 피드백을 제공한 동료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한 연구 그 연구에서 자 워커들의 그들의 땡땡땡은 keep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우리 바로 볼게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distance from 그들의 거리를 그들의 동료로부터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동료는 어떤 동료냐면 그들에게 좋지 않은 피드백을 준 동료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요. 가집니다. 뭐예요? 여기서는 사실 1번이거든요. adverse한 이펙트 하게 되면 역효과예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퍼포먼스에.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당혹스럽게 다양한 문화적 관습과 그 다음에 관해과 함께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걸쳐서 만나는 아주 당혹스러운 만큼 다양한 관습과 관행에 직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면했을 때 어떠한 유혹이 있냐면
피난처를 찾으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속에 피난처를 찾는 건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 they really know morally right.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옳다, 그르다 하는 결정이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생각 속에 피난처를 찾으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 상대로는 바로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 대니하가 그 아이디어겠죠. 도덕적인 판단이라든지 원리의 진리가 달려있대요. 뭐에 달려있냐면 달려있고 그 다음에 관련이 있대요. 그것에 수용이 달려있대는데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있고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신념에 갈등을 직면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꽤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 옹호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 단순하게 용인하는 것을 배우면서 뭘 용인하냐? 다른 신념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신념들을 용인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cultivate 하게 되면 구축하다, 경착하다 이런 뜻이죠. 관용을 구축한다면 얼마나 widely하게, 얼마나 넓게 우리의 관용의 자유를 넓혀야만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을 설립해야 된다면 얼마나 넓게 도덕적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커버하는가, 포함하는가, 다루는가라는 거죠. 어떤 관용인데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suppression 하게 되면 억압, 탄압이죠. 정적,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적에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억압을 toleration 하는 것부터 참는 것도 포함을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stand by 하게 되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용인해야 되는가? 혼자서 그냥 조언하고 참여하게 하면서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고문이죠. 고문을 용인해야 되는가? 그러한 정적들에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정적의 고문을 그냥 용인해야만 하는가? 단순히 뭐라는 이유로? 그것이 그 나라의 관행이라는 이유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뭐에 따르면? 바로 이 도덕적 상대론의 개념에 따르면 아무도 특권적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 사실 뭐가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만한 특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at best 하게 되면 기껏해야 하는 뜻이거든요. 기껏해야 그냥 언급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확신을 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옳다고 혹은 그르다고 믿는 것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언급할 수 있을 뿐이에요. 기껏해야. 자, in the case of 이러한 경우에 갈등이 있는 경우, 충돌이 있는 경우, 뭐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충동이 있을 경우, 요게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일단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럴 경우 우리의 사회에서 이 상대론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빈칸에 알맞는 걸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 예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성의 어떤 권리라는 거죠. 미성년자, 여성의 권리, 그리고 소수민족의 어떤 권리, 그리고 정적의 처우와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상대론자들은 더 나아가서 추천하는 거죠.
In keeping with 하게 되면 뭐뭐에 따라 뭐뭐와 어울려서 이런 뜻이에요. 이 관용이 가치와 함께 추천하는데 대디아를 추천하는데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덕적 가치와 관행을요. 그 사회에서.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사회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속한 사회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 도덕적 가치와 관행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잘 알려진, 친숙하고 잘 알려진 진부한 속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목으로 알맞는 거 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번이에요. 바로 나옵니다. 도덕적 상대론자들이 도덕적 갈등, 도덕적으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는 거.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는 거 바로 보시게 되면요. 2번인데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이거예요. 이 도덕적 그 상대론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도 이 상대론이 땡땡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어떠한 비난도, 한 사회의 어떠한 비난도 다른 이들에 의한, 그러니까 한 사회에 대한 다른 사회의 어떤 비난도 뭐 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타당화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객관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에 대한 다른 사회에 의한 한 사회의 그 어떠한 그 criticism도 그 비난도 그 객관적으로 valid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체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기심에 대한 더 우러한 도덕적 정당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도덕적 이 용기가 더 높다. 그리고 더 진귀한 미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희귀한 미덕이다. 뭐보다? 이 육체적인 어떤 용기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덕적인 뭘 얘기하고 있어요? 권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희생만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고결해진다라는 거죠? 이 미덕을 수행함으로써. 다 언급된 바가 아예 없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주제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E 중에 단어가 낱말이 잘못 쓰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한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 열에 뜰뜬, 그죠? 열이 나는 그런 나이트메어, 악몽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기후 변화가요. 촉발했대요. 뭐를 촉발했냐면 붕괴를 촉발했어요. 뭐의 붕괴냐? 선진 문명의 붕괴를 촉발했다라는 거예요. 3000년으로 거의 거슬러 올라가는 선진 문명의 이 붕괴를 촉발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기원전 1200년경에 이게 a perfect storm of 하게 되면 이게 대재앙이거든요. 이 단어 전체가. 이 대재앙이 뭘 포함해서? 이 나열하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가뭄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대재앙이. 근데 그 재앙은 한 150년 이상이 지속됐대요. 아무튼 이 대재앙이 촉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의 붕괴를 브레이크다운하게 되면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청동 시대의 왕국들을요. 근데 그 초기 그 브론즈 에이즈 킹덤스들이 주위에 몰려 있었는데요. 어디냐면 지중해죠. 동쪽 지중해예요. 근데 그 에어리어가 지금으로서는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 이스라엘 등등등. 레바논, 뭐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라고 알려진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냥 주요한 정보는 아니죠.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고 찾아냈는데요.
아주 설득력 있는 정보를 찾아내,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의 일부분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활발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진보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한 3세기 이상 동안에요. 이러한 고대의 사회들은요, 그 고대 사회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from A부터 to E에 이르는 이 고대 사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볼게요. 이 고대 사회들이, 그 다음에 동사를 보세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Interconnected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환했대요. 무엇을? 의사, 그 다음에 음악가, 그 다음에 장인들의 서비스를 교환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잘 발전된 이러한 무역 루트가요, 운송했어요. 상품과 그 다음에 자연 리소스, 재료들을요. 그죠? 자, 특별히 원자재들을 그렇게 했는데 such as로 예를 들고 있죠. 주석과 같은 이 청동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한 주석과 같은 원자재 이런 것들을 천연 자원 그 다음에 물품들을 이게 운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2012년 연구가 DEAD 이하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서페이스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온도예요. 이 지중해의 지상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갔대요. 뭐 동안 기원전 1200년경에 급격하게 내려갔대요. 그리고 causing했어요. 원인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레아 같은 것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바로 심각한 가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가뭄은요, 뭘 초래했냐면 식용 부족, 그 다음에 집단 이주,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반란, 뭐에 의한 가난한 농업 소작농들에 의해서 내부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결국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이러한 한때 번성했던 청동시대의 사회의 주요 도시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됩니다. 누구, 뭐에 의해서? 침략한 그 침략 군들에 의해서, invading army들에 의해서요. 이 army들은 뭐 한 것 같냐면요, 도망친 것 같아요. 그들의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홈랜드에서 도망한 것 같은 그러한 침략군에 의해서 얘네들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촉발시켰어요. 뭘 촉발시켰냐면 문화의 손실, 언어의 손실, 기술의 손실을 촉발시켰어요. 문제 없죠? 그 결과 초기 암흑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초기 암흑시대는 어땠냐면요, 이런 한때 정교하고 복잡한 사회는 존재가 계속된 암흑시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continued가 아니라 멈추다라는 cease라는 동사를 써서 cease to exist 하게 되면 소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겠죠? 그 결과 요로요로한 사회가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recover하고 rebuild,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는데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 알맞는 거 뭐예요? 그렇죠. 기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예요? 그렇죠. 후기 청동시대의 기후의 변화의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고요.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는데 이거 순서 배열도 있거든요. 순서 배열 생각하면서 할게요. 자, 데니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이 헤이워드에게 양에게 나는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콜린이 창문을 깼어요.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가서 그냥 모든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데니의 할아버지가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의 손자가 말하는 것을요. 자, 얘야, 너희 둘 다 공을 가지고 놀았지? 그렇지 않니?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네, 그러나 콜린이 does 했어요. 뭐예요? 피했어요.
on purpose 하게 되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란 뜻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공 건넸을 때 그의 성이 깨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잘못이라고요. 그 공이 이 미스 헤이워스의 키친 윈도우를 통과한 것은 그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기억해봐. 네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그 집 근처에서 놀 수가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그를 상기시켰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데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데니가 생각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말한 거, 마지막 말이죠. 그걸 생각했죠. 그래서 C가 그 다음에 옵니다. Yes, 그거는 유감입니다. 필트예요. 그녀가 그렇게 넓게 드넓은 잔디를 가지고 있고 그 집 앞에. 그리고 그녀가 항상 우리들을 그녀의 여름에 수영장에서 놀게끔 해줬어요. 그러나 그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는 여기서도 데니를 뜻하게 되죠. 아니요, 할아버지. 내가 너무 웃기죠? 놀 곳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여름에 더위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 가가지고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의 책상에 가서 막 뒤졌어요. 물을 신문 스크랩들을요. 이게 조각이란 뜻이니까 스크랩들을 막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이걸 한번 봐. 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지칭하는 게 다른 게 디본이 될 거예요. 계속합니다. 데니가 그 카툰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문에 있는 스크랩에서 찾은 카툰을 본 거죠. 할아버지가 그에게 건네. 여기서 그는 데니가 됩니다. 자, 두 개의 염소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위 끝, 벼랑의 바위 끝에 있는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근데 그거는 절벽 옆에 있었어요. 자, 이 길의 도중, 한 중간 정도 왔었을 때 그들은 얼굴을 서로 맞댔죠. 무슨 일이 다음에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서로를 공격했을까요? 그들 둘 다 이 벼랑에서 떨어질 때까지? 아니요. 한 염소가 이 니를 굽혔다, 그러니까 무릎을 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금 그 다른 염소가 그 위를 지나가게끔, 자기를 밟고 지나가게끔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요. 여기서 그들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뜻하게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그들의 전의를 계속 여행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 사진을 보여줍니까? 이 카툰을 보여줘요? 데니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최소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 카툰에 있는 염소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은 염소처럼 준비가 되었다면 너는 그리고 컬리는 여기서 너는 데니를 뜻하게 되겠죠? 너하고 컬리니 여전히 이 헤이워드 양의 집 앞에서 함께 놀 수가 있다 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의 순서 우리가 주요 핵심들을 보시면서 글의 흐름 다 잡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갈캐니 대상의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그렇죠. 4번이었죠. 4번만 그랜파를 뜻하고 할아버지 뜻하고 나머지는 다 데니를 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끝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번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